아니,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? 이제는 두 사람 더 이상 못 갈라놓을 것 같아요. 박도라가 예전에 죽기 전에 스펀이 누명이라고 필승이한테 믿어달라고 했었는데 필승이가 그걸 외면했대요. 그래서 박도라가 죽었다고 생각해서인지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게 있어요. 뭐가? 결혼식장의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들이닥친 걸까요? 그것도 신부 입장 하자마자 누군가 마치 각본이라도 짠 것처럼요. 박도라 스폰도 정말 누명을 쓴 거라면 혹시 누군가 뒤에서 두 사람을 일부러 괴롭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여보, 나 필승이 우리 양자 안 해도 괜찮아요. 근데 그 애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요? 필승이 말이 오빠잖아요. 그리고 당신 필승이 아꼈잖아요. 그 애들 도와줄 사람 당신밖에 없어요. 결혼식장의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들이닥친 걸까요? 그것도 신부 입장 하자마자 누군가 마치 각본이라도 짠 것처럼요.